오늘은 유칼립투스 키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요렇게 파블로랑 요렇게 요 두 녀석을 빼고 난 요 녀석이 전부 씨앗으로 파종한 유칼립투스예요. 씨앗 파종은 2020년 겨울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한 지금 4개월, 1년 5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 길이는 한 요 정도인데 사실은 제가 좀 더디게 키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파종해서 키우면 3개월 안에 한 요 정도 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성장 속도가 더딘데 그 이유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드려보자면 요 녀석은 파블로라고 하는 유칼립투스예요. 유칼립투스 중에서 절화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여러 행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꽃 소비가 가장 많은데요. 5월달에 꽃시장에 제가 거의 개장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블로를 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기가 바쁘게 하원에서 전부 다 전량 예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가지고 직접 사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파블로 품종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잎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오밀조밀 오밀조밀 이렇게 싹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러 곳에 사이에 넣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풍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파블로라고 하는 유칼립투스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요 녀석은 레몬부쉬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잎에서 레몬 냄새가 난다 해서 레몬부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냄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몬 냄새는 아니고요. 저는 이 냄새를 그 옛날에 있던 무궁화 비누라고 있어요. 그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최근에 맡아보니까 그 모기 방향제 중에서 요 냄새가 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냄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 다섯 개 잎이 동글동글하죠. 요 녀석은 폴리안이라고 하는 유칼립투스입니다.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품종의 유칼립투스이기도 해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칼립투스가 보통 잎 뒤에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 냄새 나는 정도는 약한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이도 키워봤었는데 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칼립투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고 여러분들이 흔히 유칼립투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의 이제 유칼립투스예요. 걔가 가장 향이 강한데 이제 그것에 비하면 얘는 진짜 향이 거의 없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요 녀석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제가 이제 2년 전에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이 폴리안에 완전 꽂혀가지고 집에서 이미 키우고 있는데도 더 키우고 싶어가지고 묘목시장에 갔었는데 폴리안 모종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단꽃시장도 가고 저기 더그린 가든센터도 가고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뺑뺑뺑뺑 돌았는데 이런 품, 그 다음에 중품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집, 인테리어 이런 거에 막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플랜테리어로 이 폴리안이 가장 각광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폴리안 품종이 정말 구할 수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한두 개 사고 말 것도 아니고 진짜 여러 개를 키우고 싶은 거면 그냥 씨앗을 파종을 해서 한번 키워보자 엄청 많이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씨앗을 사서 이제 파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씨앗 하나 사는데 배송비가 이제 3,000원 내니까 배송비가 아까워가지고 다른 것도 산다면서 산 게 요 레몬부시 그리고 이제 인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파종을 했었는데 파종이 잘 됐느냐 하면 잘 됐어요.
이제 보통 씨앗을 사면 씨앗을 10개면 10개 딱 주는 게 아니고 한두 개 정도는 더 줘요. 왜냐하면 이 씨앗이라는 게 그 껍질 안에 얘 씨앗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종묘상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화가 안 되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발화가 안 될 걸 대비해서 한두 개 정도는 더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11개인가를 지피펠렛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암발화로 발화를 했어요. 이제 발화는 보통 이제 빛이 필요한 강발화가 있고 어두워야 발화가 되는 암발화가 있는데 레몬부쉬랑 폴리안 같은 경우에는 암발화를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발화가 금방 됐었거든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이제 발화를 하려면 평균 온도가 20도 이상이 되어야 돼요. 보통은. 근데 이제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발화가 잘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따뜻한 실내에 두고 이제 덮어두고 습도 유지를 해주면서 발화를 하니까 발화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피펠렛에서 이제 키우다가 뿌리가 밑에 뿅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요런 포트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실수였는데 제가 이런 분갈이 흙에다가 심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심으니까 아무리 햇빛을 보여줘도 굉장히 성장이 더딘 거예요. 농장에서는 막 3개월이면 막 이 정도 길이가 된다는데 왜 대체 내 폴리아는 이렇게 느리지? 빛이 부족해서 그런가? 막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집에 그때만 해도 이제 상토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토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상토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중 하나를 상토에다 이렇게 옮겨봤는데 너무 잘 자라는 거 갑자기. 이게 폴리안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잎의 경우에는 동글동글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길쭉길쭉하게 나요. 근데 상토에 심자마자 갑자기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상토에 심어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요 한 개만 이제 대조군으로 계속 분갈이 흙에다 남겨놓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상토에다가 옮겨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열심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레몬부시도 전부 상토에 심었고 얘만 지금 계속 대조군으로 분갈이 흙에 두고 있는데 이 분갈이 흙에 두고서 이제 영양제를 똑같이 줘도 상토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이쁘게 자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칼립투스를 씨앗 발화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피팔렛에다가 파종을 한 다음에 상토에 옮겨 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포트에다 심은 걸 다시 이제 토분에 옮겨 심은 건데 상토 이렇게 온 거고요. 나는 어린 모종을 사왔다 이거 분갈이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상토에 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거를 사왔거나 혹은 이제 모종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서 이대로 쭉 보고 싶다. 대신에 분갈이 자주 해주면 되게 귀찮으니까 좀 오래 쓸 수 있는 흙으로 쓰고 싶다. 그러시면 분갈이 용도로 쓰셔도 되지만 내가 이거를 중품 대품으로 키워서 얼른 키워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토에다 옮겨 심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상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분이 한 달 정도면 다 빠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영양제를 조금씩 주셔야 돼요. 분갈이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남반구에서 온 대부분의 식물이 비슷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한 공간에 여러 개의 식물들이 막 이렇게 옹기종기 사이좋게 막 이렇게 어우러져서 자라기보다는 하나가 어떤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른 식물하고 뿌리가 얽히고 설키는 걸 싫어해요. 심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얘네들이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갈이를 할 때는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하면서 심어야 하고요. 뿌리도 가급적이면 자르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파종할 때 이제 얘기가 생각이 나서 지금 하자면 제가 그때 파종할 때 실험을 해보려고 지피팔레데도 심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무비상토라고 하죠. 상토에다가도 심어봤는데 발화율은 지피팔렛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옮겨 심는 것도 지피팔렛이 더 좋았기 때문에 발화하실 분들은 지피팔렛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지치기 얘기를 해보자면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보통의 관엽식물들과 다르게 알아서 가지가 잘 나는 애들이에요. 장가지가
실세 없이 알아서 잘 나서 딱히 원하는 수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따로 이렇게 숨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쭉 키우시면 되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 저희 따님이 유치원에서 심어가지고 갖고 온 녀석이었는데 수영이 너무 안 예쁘고 작아가지고 제가 작년에 지금 한 요만한 높이에서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잘랐더니 봄이 되면서 이렇게 새순이 사이좋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또 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폴리아는 꼭 기축기축하게 안 키워도 되는구나, 이렇게 작게 이렇게 풍성하게 키울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담하게 키우는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짧은 높이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가지치기가 됐죠. 얘로 비교를 하자면 여기 높이에서 이렇게 순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아하고 나서 잎이 한 6개 정도 났을 때 그때 이렇게 높이 봐가지고 이렇게 잘라주고 거기서 이렇게 곁가지가 나오면 또 이렇게 한참 키웠다가 그렇게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아 이렇게 풍성한 모습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칼립투스 폴리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긴 한데 오래 키우면서 느낀 게 이게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이쁘게 수영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얘네들이 장가지를 막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딱 적당하게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장가지 내는 게 좀 어렵고 또 유칼립투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지를 냈다가도 그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까맣게 변색시켜가지고 그 가지를 탈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수영으로 이렇게 딱 가지를 만들어놔도 어느 순간 걔 판단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 가지를 딱 없애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삐뚤삐뚤이 좀 이상한 모양으로 변모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때쯤 가면 다시 새로 모양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모양 잡기 편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키우는 게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칼립투스 키우면서 이제 물 주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 주기가 저도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유칼립투스 이것저것 많이 죽여봤는데 그래서 저는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건조에 꽤 강해서 웬만하면 좀 견뎌요. 그래서 정말 너무 건조하면 이제 잎이 이렇게 축 처지니까 그때 물 주면 되니까 물 주기에 자신 없으면 토분에 심으셔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재질의 화분으로 키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흙을 상토로 사용을 하시면 과습 같은 경우에는 적응한 이후에는 좀 잘 안 생길 거예요. 대신에 제가 유칼립투스를 키우면서 아 이거는 진짜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느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얘를 난방을 하는 실내에다가 놓으면 안 돼요. 그것도 특히 겨울철 실내. 왜냐하면 난방이 되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데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하루 만에 바로 죽어버리게 될 거예요. 소포라도 그렇고 뭐 보로니아 피나타도 그렇고 난방구에서 온 식물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실내에서 겨울철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월동이 어느 정도는 돼요. 영하 5도까지는 견디고 게다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 노지 월동도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베란다가 있다면 베란다에 두고 쭉 키우시라.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토분에 심으시든 플라스틱 화분에 심으시든 물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웬만하면 안 죽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칼립투스를 좋아하고 많이 죽여봤다, 잘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실내로 들이지 말아라.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주택 구조상 실내에서 꼭 키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풍 정말 유의해 주시고 아 통풍 진짜 어렵다, 환기 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미풍으로.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면 이제 이 식물들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나붓기면 이렇게 나붓기는 자신을 자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하게 가늘게 쭉쭉쭉쭉 자라던 이 가지들도 단단해지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느려질지언정 줄기가 훨씬 더 두꺼워지고 더 다부진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장형 베란다라든가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풍기 바람을 쏘여주면서 키우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정보 말씀드릴게요. 사실 유칼립투스가 모기 퇴치제로도 쓰이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병충해 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 녀석을 키우기 전까지는 레몬부시잖아요. 레몬부시가 사실은 그 발아했었을 때 성장 속도가 폴리안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진짜 내년쯤이면 완전 큰 감목이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쬐깐해졌냐 하면은 얘한테 흰가루이라고 하는 해충이 생기면서 성장에 방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흰가루이가 잎 뒤에 보통 붙어있는 하얀색의 작은 나방인데요. 요 녀석의 곤란한 점은 뭐냐면 요 잎 뒷면에다가 알을 낳아요. 굉장히 동그랗고 넓적넓적한 알을 낳는데 이제 뭐 요 알 같은 경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갈색으로 말라 죽은 조직 있죠.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에 이제 알이 생겼어요. 그럼 이 알을 죽이려고 이렇게 알을 터뜨리려고 이렇게 문질문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알이 안 터져요. 흰가루이가 이렇게 문질르면 대부분의 알은 터지잖아요. 근데 흰가루이는 납작하고 이게 이렇게 문질러서 터뜨려도 잘 안 터지고 안 죽어요. 그래서 흰가루이가 생기면 알을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알은 뭘로 제거를 하느냐? 테이프로 제거를 합니다. 지금은 흰가루이를 전부 잡아서 없지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기면 당연히 이제 흰가루이도 죽여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에포켈라를 뿌리시든지 아니면 손으로 잡아 죽이시든지 알아서 죽이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유충이에요. 유충인데 유충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제 알부터 잡아야 되죠. 근데 알은 이제 여기 뒷면에다가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 모습을 잘 기억해 둬요. 이렇게 아무 얼룩 없는 이게 정상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동그랗고 넓적한 무슨 무늬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알입니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떼가지고 이렇게 잎 뒷면에 붙이고 꾹꾹꾹꾹꾹 눌러서 떼줘요. 지금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떼지진 않았지만 알이 붙어 있었다면 알이 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문질문질 막 잎이 이렇게 상할 정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대충 어머 잎이 떨어졌어. 자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되고 알이면 되게 스카치 테이프에 잘 붙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볍게 붙였다 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알이 전부 다 제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알을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되고요. 모든 잎을 다 뒤집어가지고 모든 알을 다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성충을 여러분들이 다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성충이 돌아다니면서 또 알을 낳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알이 붙었나 성충은 있나 확인을 하면서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공을 들이고 나면 알이나 성충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키우면서 병충해 걱정할 일은 없거든요. 사실 응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총체벌레도 이 유칼립투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흰가루이가 좀 속을 썩일 수는 있으니 이 흰가루이는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흰가루이 피해를 입은 잎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고사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잎을 그냥 잘라가지고 미리 쓸데없는 양분이 쓰이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칼립투스 과습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저한테 과습 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유칼립투스도 과습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습을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과습을 해결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과습이 너무 심할 때는 마지막 단계로 뿌리에 있는 흙을 전부 씻어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으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식물들도 있어요. 이제 물꽂이가 안 되는 식물은 안 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뿌리가 예민한 친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떠냐. 가급적이면 1단계. 그러니까 이 화분에서 이 식물 뭉치를 빼가지고 키친타올 위에 올려놔서 흙에 있는 물을 강제로 빼는 정도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뿌리에 손을 대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설령 뿌리에 흙을 씻어가지고 물에다 뒀다가 회복이 될 수도 있죠. 있는데 그래도 다시 흙에 심는 게 문제예요. 그 과정에서 흙이 전부 다 사라지고 뿌리만 남아있는 그 유칼립투스를 안전하게 다시 이 화분에 심을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칼립투스가 가습에 걸린다면 키친타올로 물을 빼는 선에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도 진짜 유칼립투스를 정말 큰돈 주고 샀다가 많이 잃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 부디 큰 손실 없이 알짜 정보만 배워가지고 안 죽이고 오래오래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